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주인이 이 대가리를 서고 조고펑 한테 쳐들어 갔었는데 네, 이 겁나게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하여 그 소식을 듣고 빡쳐버린 쩌웨나니 이 권장 이름 멈추고는 복수를 해주러 왔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 7명은 이 놈들 아지트 밖에 척 도착하였었고 짱주인은 이 장첸한테서 받은 손도끼를 허리 뒤춤에 꽉 차고 왕후고는 크나큰 송곳을 꽉 지니고는 다른 5명은 이 모두 다 비수들을 품고 있었는데 특히 쩌웨나는 이제 그의 부친인 쩌우디엔파한테서 받은 이 날이 시퍼렇게 선 군도를 꽉 거머쥐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이놈이 주요 무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쩌웨나니 흑사회 바닥에서의 활약은 이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요번 전투부터인데 웬나는 비록 더와이 구역에서 자랐지만 진짜로 이름을 크게 날리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곳 난강 구역이라고 합니다. 네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요번 전투는 웬만큼 지독한 전투가 아니라는데 사실 전에 웬나니 했었던 전투들을 보게 되면 이 83년도에는 류원제를 쳤을 때는 그냥 20대 양아치들이었었죠. 하여 짱주인이 이 산탄총으로 팡 하고 한번 먹이자 다들 찔 얼어서 이 반항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양빈이라고 이 잘생긴 조폭놈을 굴리긴 했었지만 사실 이놈은 지 정치가 아빠를 믿고 나댄 놈이었으니 그닥 센 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류알룽은 어떠했었죠? 이놈들도 기차역이 도둑놈들이나 관리하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폭 조직인 게 아니고 도둑무리였었는데 하지만 요번에 조구어펑은 이 위에 세놈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이놈은 난강 구역에서 이름을 날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형님이었었으며 이 진짜 흑사회 조폭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조구어펑 수하의 놈들 또한 다들 깡이 있고 이 한가닥 하는 조폭 건달들이었었는데 하여 짱주인이 애들을 데리고 쳐들어 갔을 때 그렇게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? 쩌웨나니 진짜로 흑사회 조폭을 꺾고 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 1990년부터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네 지금 다들 몸에 상처가 있고 힘든 건 내 다 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망치면 아이들 나라나 류수왕아 이번에 네가 제일 앞장서봐라 예 제가요? 그러자 류수왕은 울상을 지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올라가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나 못하겠어 하겠습니까? 그렇게 류수왕이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고 이 나머지 놈들도 다들 붕대를 풀지도 못하고 이 끙끙거리면서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저 위쪽의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저 워펑이 또 호거를 항상 가득하게 차려놓고는 요 얍디얍은 양고기를 이 안에서 한번 휙 저어서 입안에 넣고는 질근질근 씹으면서 또 술 한잔 차 하고 마시는데요. 요 쏴양로우라는 형식의 호거는요. 요 얍디얍은 양고기를 그 뜨거운 매운 국물에다가 한번 휙 저어서 곧바로 먹는 형식인데 러방즈야 너 똘똘하게 놀아라 알았나? 저 밖에서 일하는 도둑놈들을 관리를 잘해라 이 말이다. 만약에 효과가 그닥 재면 너 그 손모가지 하나를 자르고 쫓아버린다. 오케이? 저 워펑은 이 고량주를 마시다 말고 이 곁에 서 있는 로빵즈를 보면서 개고소고하며 욕해 대는데 네, 이 로빵즈는 놈들한테 잡혀서 그냥 같은 동료는 둘째치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. 자기네가 호거를 먹고 이 고량주를 마실 때는 함께 먹지 못하게 하고 그 곁에 딱 서서 구경을 하게 했었습니다. 그 자기네가 다 먹은 다음에야 이 찌꺼기를 먹게 했다고 하는데 비록 이런 지 며칠은 안 됐지만 이 로방즈는 이를 꽉 악물고서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. 아니면 어떡합니까? 이미 한번 달려들었었는데 겁나 당하기만 하고 딱히 다른 방법도 없겠는데 하지만 이때 문이 팔캉 하고 열리더니 웬 낯 익은 놈들이 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네 니기야! 사실 조고펑은 그 제일 처음 들어오는 웬나는 이 처음 봤었기에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어라? 이 뒤에 짱주인 일당들을 보자 대뜸 알아차리는데 오오 그 저번 날에 러방즈가 데려왔었던 그 새파란 어린 것들이구나 근데 이 왜 또 붕대들을 돌돌돌돌 싸맨 채로 형님이를 찾아온 게야? 네 하지만 이 러방즈는 그 제일 앞에서 들어오는 쩌웨난을 보자 그제야 얼굴이 환해지는데 이 쩌웨난이 누굽니까? 류알룽은 칼탕을 쳐서 죽여버린 아주 악랄한 놈이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흑사회를 떴다던 게 다시 이 바닥에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겼다는 건데 이 쩌웨난이 한마디 하는데 니 조고펑이야 이 내 형제들을 이렇게 맞은 놈이 니야? 그러자 어쭈 그래 내가 그랬다 뭐 꼬맹아 왜?
그래서 뭐 어쩔 건데? 그러자 외나는 또 그만이 죽은 명태 눈가리를 희번덕 뜨면서 얘기하는데, 네, 네가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 줄게. 첫째, 내 친구들을 때린 치료비 2만 위엔을 내놔라. 둘째,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. 그리고 셋째, 이거 기차역 아지트를 내놔라. 이제 우리가 맡아야겠다. 응? 그러자 조구펑은 한참 동안 멍해서 뭐 알아쳐먹더니 그제 하하하 하고 아주 미친듯이 웃어대는데, 야 진짜 인재다 인재. 아니 로반즈야, 내 한마디 묻자. 네가 찾은 놈들은 어떻게 된게? 이 범마다 찾아오는 놈들이 이 범마다 더 어린 놈들이야. 어? 너 잘하면 이 나중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들여오겠다. 그러자 조구펑이 부하놈들 하하하 하고 또 웃어대는데, 이어 조구펑은 그 자신이 곁에 이 차렷 자세로 서있는 로방지 대가리를 슬슬 몇 번 돌리더니 휙 하고 팽개치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이 아지트 안에 있던 이 열 서너 명이 건달 놈들이 다들 화다닥 일어나면서 또 그 나무를 다듬는 크고 긴 칼들을 이 확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 중에 한 놈은 이 산탄총까지 빼들고는 찰컹 하고 장전을 하는 거였었는데, 하지만 조구펑은 우쭐우쭐해 하면서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거였답니다. 저번에 장준이 7명을 데려왔을 때는 다들 멀쩡한 상태인데도 다 두들겨 팼었는데 지금은 어떻죠? 웬남만 빼고 이 나머지 6명은 다들 붕대를 돌돌 싸매 채로 나와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? 하지만 웬남이 얘기하는데요. 너 그 세 가지 조건 어느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은 저 하늘 위 류알룬과 곧바로 만나게 해줄게. 그러자 그 외나는 아래 위로 잘 훑어보던 조구펑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답니다. 그래, 너가 바로 그 류알룽을 골로 보냈던 그놈이구나. 아니 근데 소문에 의하면 류알룽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은 거라며. 에? 네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말이다. 근데 네놈은 그 뻥을 대체 언제까지 치며 다닐 건데? 사실은 말입니다, 쇼스가 그때 이 웬난을 살리려고 죄명을 바꾼 건데, 웬난이 먼저 류알룽한테 겁나게 얻어 터지다가 이 자신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 류알룽을 빗으로 찍었었다고요. 하지만 출혈이 너무나도 심해 우연하게 사망한 거라고요. 아니면 이 칼탕을 쳤다고 하면 어떻게 3년이 징역으로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? 이 조스가 힘써서 죄명을 바꾼 덕에 이 총살은 면한 거였었는데, 하지만 강호에서는 이 조구펑이 얘기한 대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. 이어 조구펑은 또 그 외난이 앞에서 흐물럭적거리는데 왜? 내 말이 틀렸나? 그래 틀렸으면 너 그 비수로 여기를 향해 어? 여기를 향해 한번 찍어봐라. 이 조구펑은 웬난을 놀리는데 신이 나서 급기야는 짹짹거리면서 이 자신이 모가지를 찌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웬난이 누굽니까? 이러한 상황에서 쫄면서 후퇴하면은 전 할빈이 강바즈 조웬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? 웬난이 군도를 거머쥐고 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이 곁에서 조구펑이 부하놈들이 이 긴 칼을 거머쥐고는 앞을 가로막는 거였었는데, 네, 이러한 전문 조폭들은 당연하게 알겠죠. 이러한 경우에 이 정말로 냅다 찍을 수 있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. 하여 두목이 비록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웬나는 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웬나는 답답해졌다고 합니다.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? 이 만약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피를 너무 많이 볼 텐데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갑자기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조구펑이 비틀거리면서 멍해지는데, 그리고 또다시 퉁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조구펑이 두 눈이 조금 튀어나오면서 시뻘개지고 코피가 툭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우리 두목이 왜 갑자기 저러는 거지? 이 부하놈들이 다들 뒤돌아보니, 네, 어떻겠습니까? 바로 그들 뒤에 서있던 러방즈가 그 자신이 망치로 이 조구펑이 뒤통수를 두 방을 먹인 거였었는데, 와! 그러자 조웨나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조웨나는 이 군도를 휙휙휙 거리면서 그 앞에 두 놈을 쿡쿡 쓸어 눕히는데,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 도끼 눈을 부릅뜨더니 그 조구펑한테도 막 달려가서는 이 놈이 가슴에 대고 쿡쿡쿡 세 번을 찔렀다고 합니다. 그 자신이 두목이 이 눈 깜짝할 새 당하자 이 밑에 놈들은 침이 당황해 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그 조구펑이 부하 놈들은 전에 다른 조직이 놈들과는 많이 다른데, 조구펑 부근에 서있던 두 부하 놈은 대뜸 그 외난이 등을 향해서 이 긴 칼로 콱콱 베어댔다고 하는데, 이어 으아
웬 난이 비명을 지르자 이 그제야 한 놈이 제정신을 차리는데 이놈들 하면서 이 도끼를 빼들더니 그 웬 난을 찍은 놈들을 향해서 콱콱콱 찍으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왕후고도 이 긴 송곳으로 놈들 다리와 어깨를 향하여 쿡쿡쿡 찔러대고 이 링한창과 류수왕도 와 하고 이 비수를 마구마구 휘저대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이놈들은 뭐 칼질을 할 줄도 몰랐으니 이렇게 비수를 막 제일 빠른 속도로 이 휘날리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센 줄로 아는데 그러다 웬난 쪽이 기세가 이 막 올라섰죠. 네, 만약에 웬난이 이 전에 싸웠었던 다른 조직들 같았으면 이 정도면 이미 게임이 끝이겠는데 하지만 이때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수많은 알갱이들이 날아가더니 그 짱쥔과 왕후고 링한창 이 등등한테 꽂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아까 이놈들이 산탄총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. 하지만 옛날 굳이 산탄총이어서 이 가나데는 뭐 유리 조각이며 작은 돌멩이며 철구슬임들 별아별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. 비록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만 이 그것들에 맞으면 그곳이 막 뜨거워 나면서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으아! 그러자 링한창, 류수왕, 짱쥔 등이 주춤해지면서 그 기세를 타서 놈들이 또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. 제가 왜 이번 전투는 이 진짜 지독한 싸움이었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데 쩌웨나 일당들은 처음으로 이러한 격렬한 싸움을 해봤으니 말입니다. 이 쌍방에서는 서로들 추호의 두려움이나 뭐 양보도 없이 서로 그냥 콱콱콱 미친 듯이 찍어대면서 죽어봤는데 이어 그 자그마한 루만에서는 으아 으아 하고 이 애처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 하나 뭐 후퇴하거나 쫄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칼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? 짱쥔이 도끼질이 날아와서 한 방 맞으면 오케이!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이 긴 칼로 놈을 콱 베는 거죠. 그야말로 이는 정신력이 싸움이었었으면 이 깡이 싸움이겠는데 아지트 안에서는 확확 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이 모든 놈들이 얼굴과 옷에는 붉게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. 보통 흑사회 큰 형님들은 다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맞다이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름은 날린 뒤에는 다들 전화 한 통이면 맨즈를 주면서 일들이 해결되니까 그때는 재미가 별로 없고 이 다들 개뿔도 안 되었을 때 이 헨내기 때 이야기들이 더 재밌는데 그렇게 거의 5분 정도를 이 서로 대난투를 벌여대자 안에서는 이 더 이상 칼질하는 소리가 안 들려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대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냥 신음하는 소리들만 들려오는데 그러면 그 안의 결과는 대체 어떠했을까요? 안의 조구펑 쪽 애들 열 서너 명은 이미 다들 쓰러져 있었고 웬난 일당들도 다들 피를 줄줄 흘리고 서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제일 겁쟁이고 이 허약한 류수왕도 두 손에 비수를 꽉 거머쥐고는 두 눈이 시뻘개서 살기에 차 넘쳤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는 말입니다. 대가리를 서는 놈이 누군가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전에 짱쥔이 대가리를 섰을 때보다 이 웬난이 대가리를 서니 이놈들 전투력이 확실하게 늘었잖아요. 진짜 이 든든한 놈이 앞에서 처음 버티고 있으면 이 뒤에 놈들은 더 든든해지고 더 용맹하게 싸우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. 이 웬난은 조거펑아 아까 내가 얘기한 세 가지 조건 내 그냥 딱 3일이나 시간 주겠다 알았나? 맨나는 그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이 담배 한 대를 빼냈는데 이 담배까지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벌거벌건 담배를 입에 꽉 물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불을 지피고는 깊게 깊게 들이빠는데 네, 이 사람이 갑자기 온 힘을 다 쓰게 되면은 부들부들 떨리잖아요. 힘을 쓸 때 흥분돼서 모르지만 이 다 끝나고 나면 온몸이 칼에 맞은 자리가 쑤셔나고 와들와들 떨려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조거펑은 웬난이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는 조용한데 저게 내 말 무시하나? 그러자 웬난도 이 곳곳에 칼을 맞아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그 조거펑이 곁으로 휘청휘청거리며 다가가는데 어이 조거펑이 니 죽었니? 그래도 말이 없자 이 웬난은 군도를 다시 확 빼들더니 내리찍으려 하였다고 합니다. 아 알았다 알았다 네네 너가 얘기한 대로 다 할 테니 구급차 좀 불러달라 여기 애들 다 죽는다야 그 조거펑은 살겠다고 이 죽은 척 했던 거였었는데 그러자 웬난은 이 비수를 거두고는 그 조거펑이 머리채를 쥐어서 몇 번 휘둘러 놓고는 확 버리는데 라오빵제야 가자
네, 이 조고펑이 머리채를 휘둔 거는 롱방즈를 위해서였겠는데 아까 왜 나는 그 롱방즈가 망치질하는 걸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으며 이 예전의 일들은 다 흘러보내고 이제부터는 이 정식으로 자신이 형제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. 쪼에 난 이 조직원들은 이 제일 적어도 이 롱방즈 수준이 되어야 이 들어올 수 있으니 얼마나 세겠습니까? 하지만 나중에는 이 더더욱 악랄한 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롱방즈는 그냥 기차역 아지트나 관리하는 간부로 남게 되는데 나중에 그 다른 놈들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센 놈들이라서 이 롱방즈는 사실 큰 활약은 못합니다. 이어 그들은 다들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또 붕대들을 돌돌돌돌 싸매고는 있지만 네, 저번 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그들 8명은 다들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싸움에서 이겼잖아요. 그러한 대난투 끝에 이 승리의 맛은 대체 어떠한 맛일까요?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지나온 낡은 날들만 알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 병원에서 한 주 정도를 치료를 받는데 말입니다. 이 웬나 일당을 찾아와서 이 봐주던 쪼우 리핑이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왜 웬나나? 저기 말이다. 쪼우리핑이 우물쭈물 대자 이 웬난이 급급해 하는데 쪼우가 뭡니까? 얘기하세요.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 꾸물꾸물 댈게 있습니까? 그러자 쪼우리핑이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웬난아 저번에 너희들과 싸웠던 쪼우고펑이 있잖니? 그놈들도 바로 이 병원에 입원했더라고. 너희네가 3층에 입원해 있는 거고 이 놈들이 6층에 입원해 있더라. 그러니 이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? 내 다 알아볼게. 예? 뭐라고요? 그러면 이때 쪼우의 나는 어떻게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